마시면 길이 꽉 막혀. 골프 치러 갈라치면 농약 냄새만. 정수기를 써보아도 마음이 안 놓여. 민주노조 총파업에 골이 아파라. 지옥 같은 대한민국. 치를 맞자. 네, 네. 무식한 잡놈들처럼 놀 것이 아니라, 네. 유식하게 격식과 품격을 갖춰 지랄, 발과 오도 방정을 떨면서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디서? 다시. 그럼 이 열화와 같은 정원에 힘입어. 지방부터 이마당에서 공예 경진 대회를 열어보겠는디? 우선 통성명이나 하고 가진 재주와 내력을 샅샅이 밝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럼 그 괴상망측하게 생긴 이놈은 무언고? 망간, 크롬, 그레드, 네. 복합 궁금속을 대표하는 가드형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름 한번 방자하다. 거드름이라니. 거드름이라니. 거드름이 아니라, 네. 가드형 케이스입니다. 우리 말로는 아야야 두로 널리 이름을 따지지 못 그 유명세로 말미암아
어머! 슬슬쩍 사람들 몸속으로 기어들어가 20년이고 30년이고 나 전부 붙잡혔다! 하나!
내가 바로 그 유명하고 악명 높은 미나마짜병을 일으킨 승이신 그 장본인이시다. 아하, 그만 내려간 건 미심쩍다. 믿으나 마나라니? 에이, 무식한 놈아. 믿으나 마나가 아니고 미나 맞다다 이놈. 미나 맞다네. 일찍이 미나 맞다 시에 질소 비료 공장에 삼보 근무하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중 해수를 따라 바다에 이르러 물고기의 등을 아따 그놈 크다 사정없이 역자로 꺾어놓으니 인근 년에 해살 먹은 애새끼 꺼져 이 기억자를 모르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
어디신데요? 자, 네 분이 나오시죠?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카메라가 네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한 대 있고요. 가운데 있고 오른편에 있고 뒤편에 있는 카메라는 아마 방송객 여러분들을 찍게 되겠습니다. 혹시 카메라가 가까이 가더라도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카메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저씨가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럼 카메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가보죠. 네, 펜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손발이가 튀어나십니다. 네, 저 위로 갔습니다. 저런 펜 보여요? 네. 자, 네, 지나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렇게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PD쌤이 잠깐 어디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멘트 연습을 잠깐 해봐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께서 한번 큐를 한번 넣어주세요. 넣는 방법은요. 세, 두,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 둘, 하나.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땡박사입니다. 네, 이상 네 분을 모시고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혹은 권장할 만한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얼마 전 미국에서 귀국하신 강메리 여사님을 모시고 아침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메리가 아니라 메리캉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메리캉과 어떤지 어감상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하지만 또 친근감이 들기도 하고요. 네, 리버럴하다 그럴까요? 그 제 나름대로 개성을 추구하는 방식이죠. 고준식 씨, 지금 녹화 중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 메리라 그러니까 그 앞집에 키우는 개들. 그 옛날에 독고 메리 쪽 하면 온 동네 개들 다 모였잖아요. 남성분이 나오시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도쿠메리 쪽. A씨는 이 제 마누라가
아니, 이 제 와이프가 이 추첨이 돼서 되어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몸살이 나서요. 그런데 그 꼼빠냥가 그 옷을 사려면 저라도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재밌는 분이 나왔군요. 그 남자가 무슨 요리에 관해서 말을 하겠느냐 하시겠지만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 네, 좋습니다. 아, 그럼 아까 중단된 분부터 다시 녹화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붉게 했어요. 아, 네, 잘해주시고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네. 고진식 씨께서도 어떤 특별한 메뉴를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지요? 그 아침 식사가 그렇게 부실하면 하루 종일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정통 토스트를 준비해봤어요. 아, 미국에서도 아침에는 되게 토스트를 먹죠? 네, 토스트요. 아주 간편하겠군요. 이번에 들어와봤더니 그 한국에서도 아주 질 좋은 빵을 구입하기가 쉬워졌더군요. 그럼요. 아, 그거야 그동안 국가 시책으로 분식을 장려해온 게 아니겠습니까? 쌀보다는 밀가루가 아이들 성장에도 더 좋다니까요. 그 비싼 쌀밥보다는 값싼 밀가루를 구입해서 수제비 대먹고요. 또 요즘 빵 만드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즘 아이들 키 크는 거 보세요. 고도 성장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박사님께서는 밀가루와 어린이 성장에 관한 어떤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아, 예. 밀가루 자체가 아이들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아, 박사님, 네. 그 밀가루가 유익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네, 엣지라고요? 아니, 뭐 이런 일이 녹화를 중단시킬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아, 도저히 중요하지요. 네? 전 이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게 그 어릴 때 분식의 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아, 그 일 개인이 불편하더라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밀가루 음식에 적응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렇지만 지금은 이 쌀이 이렇게 남아 돌아간다는데 그 아직도 애들 성장을 위해서 이 밀가루 음식을 먹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글쎄요, 밀가루가 좋으냐 나쁘냐는 그걸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밀가루를... 아, 네. 아, 잠깐만요 박사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유해 식품에 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져가는 만큼 우리가 먹는 밀가루,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박사님의 견해를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아,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토스트를 만드는 식빵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무방부제라는 표시를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알고 먹읍시다. 무방부제 빵이라도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에 방부제나 표백제가 들어가 있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겠지요. 아, 미국에서는 그 밀가루가 문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박사님께서 너무 신경이 센서티브한 거 아닐까요? 국내 농가에서는 밀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관계로 밀은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긴 운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부제나 표백제, 살충제를 충분히 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식품에 대한 검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유해물질이 식탁에 오를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민재식
통에 담아서 직접 수입해 담아보면 매우 안전하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 예. 그런 운송수단에 관한 것은 제 연구 영역 밖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사회자님, 이거 생각 국민 개 층간에 그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마 이 부분은 편집 과정상 삭제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을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대중 교양 프로그램에서 함부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해서는 곤란해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자리해 주시고요. 현민 회사님, 아까 그 미국에서는 식품 검사가 엄격하다는 부분, 네, 그 부분부터 다시 녹화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자, 준비가 되셨죠? 네, 메리 회사님. 미국에서는 식품에 대한 검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유해 물질이 식탁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물을 먹고 중독에 걸렸다거나 죽거나 하는 사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고 죽읍시다.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은 알고 먹읍시다나 알고 죽읍시다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유해 물질의 증가로 볼 수 있는데, 농약을 많이 친 식품이나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음식일수록 암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박사님. 예. 그럼 그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제가 속이 더부룩한 게 수입 밀가루 유해 성분 때문이 아닐까요? 글쎄요. 저 사회자님, 지금 네.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아,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요? 아유, 저 박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똥지 많고 뛰엄실하지가 못해요. 혹시 그 유해 물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매사에 정신 집중을 잘 못하고요. 네. 또 공부도 싫어하고요. 네. 또 어떤 때는 자제력까지 잃기도 한답니다. 가끔 정신 이상이다 싶게 난폭해지기도 하지요. 글쎄요. 그 폭력 비디오를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평소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요. 아유, 예. 제가 워낙 스케줄이 좀 바쁘다 보니까요. 아이들끼리 많이 먹게 되지요. 아이고. 먹입시다. 미국의 저명한 식품학자인 파인 골드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자라나는 자녀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을 경우 난폭해지고 공부를 싫어하고 정신 집중이 안 되며 자제력이 없으며 이상한 정신을 갖는 경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HLD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예, HLD요? 예, 애쉬어 증후군. 예.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은 먹음직스런 색깔과 맛과 향을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해한 약품을 첨가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아이, 저 박사님. 예. 그렇게 우려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박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은데 이게 진짜 위암 아닐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뭐 그런 심각한 고민 속에서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먼저 그 수입 밀가루 문제부터 좀 검토해 주시죠. 그 농산물 수입은 외교적 문제라서 제가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저 가공식품의 유해 여부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는가요? 아, 그것 또한 그 사회적 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사님, 예. 오늘 녹화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예. 나머지 부분은 내일 다시 녹화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출연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네.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좋았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괴롭습니다. 기업들은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은폐한 대대적인 광고와 외국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을 자행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농산물 수입을 조장하고 또 압력을 가하는 외국 정부 그런 쪽으로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우리 주부님들 정말 문제입니다. 식품 영양학 박사로서 이런 점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우리 가짜 마틴 바이디나 열심히 합시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니, 팔당은 서울시민의 상수원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혼란하지 않을까요? 이서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럼요. 팔당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있나요? 다 소독해서 먹지? 잠깐만. 네. 예. 렛츠 미러 더 앵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해달구나 낙화하면 삼천궁녀가 아니겠어. 아, 삼천 위자왕이야말로 세계 남성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아직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자 한 명에 남자 삼천 명도 불가사의한 일일까요? 어떤 현상이건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고선 결론을 내릴 수 없지요. 실험!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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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하마터면 삼촌 무려 세 소방 될 뻔했고. 여사, 괜찮소? 좀 아쉽네요. 아쉽다. 저기 저 황새 아름다운 자태를 좀 보세요. 아니, 그런데 왜 황새가 앉아있기만 하지? 머리를 푹 숙이고 말이. 제가 보기엔 지금 식사 중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갑자기 시작기가 도는구만. 아이, 박사, 우리 저 황소가리 매운 탕후 영양을 뭘 주더라도. 망원경으로 살펴본 밤, 저 황새는 생물학적으로 시체임이 분명합니다. 시체? 네? 아, 그럼 죽었단 말이오? 어머, 끔찍해라. 어머, 하여워라. 남달리 연민의 정이 깊으신 우리 회장님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시겠습니까? 현대 첨단 의료기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저 숙명적 죽음. 유해 성분을 먹고 죽은 물고기를 잘못 먹고 죽은 것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하오? 네. 이를 생태학계에선 먹이 사슬이라고 하지. 무슨 사슬? 왠지 꺼린지 가고. 어떤 불길을 주는데요.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아니, 네. 무슨 작품. 네. 박사학위 논문도 마산만과 플로리다만의 플랑크톤 비교 연구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바다가 파랗지 않고 빨간 거요? 아, 저녁 노을이에요. 석양이 바다에 비쳐 저렇게 빛나고 있어요. 저런 것을 학계에선 적조 현상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적조! 나도 무척 적조했어.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 빨리 우리 저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물장군 한번 실컷 쳐보지. 네. 자, 마산만은 현재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중금속? 아니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한 날에 중금속이 왜 저런 데 들어있지? 제가 보기엔 해저 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해저 자원의 개발! 아, 네.
정치적인 기업가들도 국민들 생활 수준 향상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관심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저와 동료 과학자들은 우리 힘, 우리 기술, 남의 자본으로 오직 잘 살아보자는 빌려마에 우리의 뛰어난 지능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 저와 제 동료들도 큰 몫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어요. 중요한 나라 손님들의 접대나 많은 정책들의 협상이 전부 저희 집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젠 서비스 산업도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아이고.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화학 실험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수십 년 후엔 아우슈비츠와 같은 독가스 실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독가스? 어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긴 새로운 방독면 개발에 착수하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지. 아, 선생님, 좋은 생각입니다. 나오는 날이면 해놀 콸콸콸 공예 산업 딸이자면 언제 돈 버나 환경보호 국민건강 개소리 마라 다음 오면 못 버린다 해수 버려라 막히는구만. 그 옛날 우리 수돗물은 그 마음 놓고 마셨는데 요즘은 겁이 나서 못 마시겠다. 왜 이런 세상이 돼버렸는지 원참. 죽인다 알라스카 생수. 이 냄새나는 염색 공장 때려치고 나도 생수 공장이나 한번 만들어볼까.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 공단 노조위원장이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 뭐 수서 비리 같은 사건이라도 또 생겼나? 적재수 회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야? 우리가 7년간 비밀 배출구 악성 폐수를 흘려버린 사실을 노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 뭐야? 쌩그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그래서 지금 각 신문사 기자들과 환경청 시청 관계자들까지 이리로 몰려오고 있다고. 아니 봐 김 실장 이 일을 어땠으면 좋겠나? 아이 회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만든다고 해서 그래 만들어라. 또 노조 상근자에게는 그 일 안 해도 꼬박꼬박 월급 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래 추마 애 하면서 이 노조에 대한 저를 아끼지 않았는데 아 이놈들이 은혜는 갚지 못할 만큼 보복을 해. 괘씸한 놈들 같지 않고 이봐 김 실장 이런 묘안이 없을까? 글쎄요 노조에서 워낙 철저히 조사한 내용이라. 아 뭐야 그럼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까?
아이 뼈청 갈 수가 없으면 저 문득한 수라도. 아이고, 큰일 났다. 사장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우리의 최대의 목인 오리발 있지 않습니까? 오리발. 오리발. 그래, 바로 그거야. 자, 빨리 준비하자고. 어, 예. 이 민주 언론을 수호하시느라 기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대구시 염색공단 배수는 이 공동배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후 다시 달서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 완벽하게 재처리되어 방류되고 있습니다. 아, 기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백억을 들여 만든 배수 처리장을 두고 이 비밀 배출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노조 측이 폭로한 폐수 무단 방류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측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노조 위원장과 사무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염색 공단 노동자 치고 폐수 방출 사실을 모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3만 톤씩 폐수를 방출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일요일도 쉬고 여러 달. 아이, 좌우지가 폐수 방류한 적 없습니다. 기가 막히는군요. 폐수 방출 사실은 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내가 허용한 양은 이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아이,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공연이 이러는 겁니다요. 네. 자자자, 그럼 이만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따가 끝나고 회원정원으로 오세요. 네네.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청에서 조사를 하면 수질오염의 정도가 바로 드러나고 말 것이니까요. 뭐야, 환경청? 환경청? 아이고, 냄새 이거 심하군. 이봐, 염사장.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폐론 사건 터진 지가 언제라고 또 꼬리질이 썩이는 거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봐, 김 실장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 노동자들이 철수되는 거야? 비밀 대출구라도 관리를 잘했어야 할 것 아니오? 카카께서도 심려가 대단하셨어. 더군다나 카카의 고향에서 일어났으니 우리 환경청의 무책이 떨어질 건 뻔한데 배놀이 터졌으면 공단 측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을 것 아니오? 어? 이런 기자들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그 노조놈들이 송수 파이프를 비밀 배출구라고 어쨌든 우리가 봐도 기준량의 3배가 넘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소. 적당한 선에서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정부나 우리 환경청보다 국민의 여론이 더 거세니 어쩔 수 없을 것 같소. 무슨 말씀이신지. 누구 하나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요. 아니, 그럼 제가. 배놀과는 달리 처벌 강도를 높여야겠소. 이건 또 뭐야? 조업 정지요. 조업 정지. 에이, 저 빌어먹을 환경청남들. 아이고, 이거 아주 날 죽이려는 거구만. 아, 그래, 나만 배수 올려보내나? 아, 낙동 강물 떨어진 게 어디 하루 있을 문제야? 아, 조업 정지 시키려면 공장만 하면 다 닫으라 그러지. 그러면 우리 공단이 문을 닫으면 대구 경제, 아니 대한민국 경제가 커달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 그럼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나?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있는 자 편 아닙니까? 조업정지 떨어지면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장은 계속 퇴사. 돌리는 것이 어떻게. 그럼. 그 1년 365일 들리는 꽝꽝꽝꽝 공장 가동 소리야. 이게 나의 꿈이고 나의 프라이드지. 사장님. 그런데 산이 산인 만큼
여론 무마에 손을 좀 쓰셔야겠을 듯. 여론 무마. 그거야 우리가 그동안 이 불우이웃 성금 내가면서 닦아놓은 기반이 있지 않은가. 김 실자. 아 예. 준비하지. 사무실에 버팅기고 있나? 그 노조 상근이고 뭐고 아예 때려치우라고 그래. 예. 이번 기회에 아예 노조 상근자 임금 지불을. 그래 그래 그래. 총장님. 어. 정지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의원님, 그놈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놈들이 아니라 회사를 망치고 날뜨는 놈들. 월급 무슨 월급? 아예 잘라버려. 예. 염색공단을 위해 우리집안의 권력과 자본과 이윤 증폭을 위해서. 그럼 당신네들만을 위해서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강요하셨군요.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산업현장 제1선에서 당신들의 그 환경 파괴 자체를 철저히 감시하며 싸워나갈 겁니다. 뭐하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건배한 건배! 아, 예. 건배! 건배! 가지! 응! 아, 예. 아이고, 뒤럽다 뒤러워. 지기들끼만 건배하나 나도 위하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시 팬.
태극기의 임상국 몰매 회원들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 이제는 조용히 잊혀져간 패널 식수 오염 사건. 사건은 잊혀져가고 있지만 패널 사태 이후 우리 임산부들에게 남겨진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패널 사태 이후 많은 임산부들이 기형아 출산의 두려움으로 유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손가락이 4개인 어린이, 손가락 3개가 붙은 아이, 코와 입술이 일그러지고 찢어진 아이, 태어난 지 50일 만에 원인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배 아파 나온 귀한 우리 아이가 기형아가 웬 말입니까? 내흡이냐라고 하는데 뇌일부가 밖으로 흘러내려 생기는 것입니다. 이윤의 미니먼 기업은 돈 몇 푼 더 벌려고 중금속을 흘려보내고 이러한 오염된 물로 어떤 독성이 우리 몸에 흘러들어와 앞으로도 우리들의 이세가 심장이 생기다가 멈춰버리고 뇌가 없고 시력이 상실되어 기형아가 되는 가슴 쥐어뜯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임상부 모임은 패널 피해자 중에 중앙환경문제교정위에 계류 중인 사람들입니다. 패널 냄새가 나는 수돗물을 마신 임산부들도 자연유산을 한 사람을 50명, 기형아 출산의 두려움으로 임신 중절수술한 사람을 35명이었습니다. 물론 정상뿐만 나지도 있지만 그 중에 기형아는 19명, 폐기형, 문해아, 황문, 장태색, 염색체 이상으로 사산한 아이도 15명이나 있습니다. 수술로 외형적인 기형이야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건을 일으켰던 주상그룹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패놀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는 인정을 하지만 기형아 출산이 패놀 사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이미 흘러갔으니 증거가 없다는 거죠. 기형아 출산의 두려움으로 임신 중절 수술했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형아를 낳고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엄마들을 보면 저는 다행히 생이죠. 앞으로 우리 임산부 모임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수치심 때문에 나오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이세에게만은 맑고 깨끗한 물과 환경을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않다니? 예, 그거 이 원자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번 터졌다 하면 울짱 끝장이라고 하더만. 그 이장님은 면에서 뭐 들어본 얘기 없어? 아, 끝장날 만큼 위험한 거라면 나라에서 짓겠다고 그러겠는가? 아, 지들도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아, 그러고
그 연구단이 들었으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디야. 아,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면 아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아니오. 그래요. 그 쌀 농사 지어봤자 비료값이 나오나 배 타고 나가봤자 배 볼 일이 없잖여. 아 그렇게 그 권씨도 일찌감치 그냥 보상금이나 주둑히 받아갖고 은행 이자도 타 먹으면서 팔짠 한번 고쳐보든겨. 그래야. 이 옆편네 팔짠 나 아무나 고치나. 그 팔자 잘못 고치다가 병신 될 수도 있단께. 뭔 소리요? 전소가 들었으면 말이요. 개새끼, 소새끼, 사람새끼, 돼지새끼까지 날 것도 없이 죄다 병신한 건데지야. 참말인가? 아, 참말인게라.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란께.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고 그 관련 시설 하니까 괜히 겁을 집어먹은 것이지. 아, 우리가 시방 촛불 켜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 관련 것이기지. 관련 시설도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요. 그 전기 쓰재가 어디 한두 군데 간디? 아, 큰 공장 돌리는 것도 그렇고 아, 하다못해 텔레비 보고 냉장고 돌리는데도 전기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나? 그러긴 하지. 그런데 그곳이 그 미국이나 소련에서 말이오. 핵발전소가 사고도 많이 냈디야. 그러니까 그 무서운 곳을 우리가 평생 옆불떼기다 끼고 살 수는 없잖여. 서방도 아닌디. 아 그런디 그 조선팔도 다 안에 두고 왜 하필이면 우리 고향 땅에다 짓겠다는 것이오? 무슨 말이오? 아 고향 산천 다 베리고 나면은 그 조상님들 앞에 우찌 고개 들고 살라고. 아 그러고 또 후손들한테는 그 무슨 낯짝으로 이 제사상을 받을 것이오? 아따 이 사람아. 무조건 그렇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아이고 아무튼 난 반대여요. 반대. 지도 영 껄끄럽단께요. 아 시방 무슨 소리들 하는 것이오. 아 나같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 첫째로가 사람이 많아야 쓰지. 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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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아 점심 내는 애들 혼자 키우려면 가게가 번창을 해야지. 가게 가게. 그 인자 그 과학 연구단지가 생기든지 그거 뭐시오. 예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든지 일단 생기기만 하면은 사람이 오죽 많아지겠는가. 그게 그 거시기들 구경하겠다고 그냥 여기 저거 그 사람들 몰려오면은 관광단지가 따로 있겠는가. 그렇지. 그게 그 우리들도 그 텔레비나 그 거시기들 외치러 크다랗게 빌딩 지어놓고 장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려. 옆했네야 빌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렇고는 우리 마실이 그 삐까뻔쩍 해질 것이면 시방 그렇고 조용하겠나? 네, 아, 서울에서 투기꾼이 몰려와도 수천 명은 몰려왔겠다. 네, 그렇지. 혹시 누가 아는? 이제부터 투기 바람이 불지. 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지 싸나운 태풍이 불지는 두고 봐야지. 맞아. 맞아. 아, 입시름을 벌리는디야. 캔다 이렇게 뭐 어쩌려고. 아, 땅은 하나도 봐요. 아이고, 습한 날이 아니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 과학 연구 단지 유치를 적극적으로 다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 요 말을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우리들은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려. 아이고 매 요렇게롬 소식통이 꽝 맥혀갖고 요 복잡한 시상을 어떻게 그럼 달라버려. 원숭이다. 아이고 문제라면은 당연히 반핵 운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가 돌고 있는 중이오시마. 무엇이오 반핵? 반핵 운동 그것이 무엇이다냐. 그 밤만 되면 핵핵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 핵발전소라구나. 핵폐기물 설치 반대운동? 왜 나라 좀 반대운동이야. 반대운동이 밥 먹고 할 자리도 없으니까 운동 입네 대모 입네 그러는 것이. 아이고 그게 아니고 반핵운동이란 핵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 잠깐만 그런 게 그것이 말이야. 핵발전소 핵
아들이 연구원으로 따라 붙는지. 아, 고만 것 하나 못 막으려고 해. 아이고, 아직도 기술이 아, 그만큼 안 된대요. 네. 그 핵 발전소에서 내놓는 핵 폐기물이 아닌데 핵동에 네. 그 방사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네. 아, 이것만큼만 들어있어도 수천만 명을 암에 걸려 죽게 하고 그 도련 저질 걸 하는 걸 일으켜서 아, 병신 새끼 만든대요. 아유 무시라. 병신 새끼 낳는 부모는 눈장이 얼마나 무너질까?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일까? 다 이 옆에 있는 귓구멍 어디 마실 보냈나? 아, 여기 믿을 만한 소식통이 다 약을 혔잖여. 아저 그러면 이장님 응.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쨔다고 엉터리 박사들인가요? 아니겠지. 시방 우리 아들 여쪽으로 보니 이 땅이 딱 나눠서 불면 어쩔 거야. 누구 말이 옳으나 그러나를 그 우리도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심야 토론이라는 걸 한번 보려봐. 아이고 여기서 이 토론해봤자 그 뭐가 밝혀지겠어. 그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하다는 박사들도 맨날 나와가지고 옆불땡이면 건드리다 마는지. 아 그런데 그 화끈하게 못 밝혀내는 이유가 뭐야? 그사 그 조근의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어 안 그런다니. 이래 당사자들끼리 딱 토론을 벌여가지고 확실하게 그럼 한번 밝혀보자 한다 이 말이여. 어딘가 어딘가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에너지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핵 에너지는 아직도 그 알 수 없는 위험이 아, 너무나 많대요. 그렇게 그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그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거기 그 핵 에너지가 위험하다는 거는 인정합니까? 핵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그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이, 그러면 그 아직 과정은 얼만큼 위험한지 그 모른다는 거 아니오?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언니 아니에요. 산에 닿지 못하게 뭘 그렇게 우물쭈물거리시오. 아 위험하면 위험하다. 아니면 아니다. 떡 부러지게 야구도 해야지. 아 남들 뭐 떡 부러지게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나? 그럼요.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 윗사람들은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아 내가 그게 위험한 곳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국민 여러분 걱정 말아라 그러는 것이지. 땡땡땡. 핵발전소의 안정성이 비밀에 쌓여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아유 나가요. 그 잘은 몰라도 그 쉬쉬하고 잘 감추는 걸 보면은 그 위험하다는 게 틀림없는가 보여. 그러면 성인은 물론 싹 던져버려니 그럼 내가 꼭 3대 1 판정 배가 되겠습니다요. 이사님 반항하지 마시고 승복하시오. 아 그래도 그게 그 돈 가장 적게 들고 전기를 만든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그것이 단순하게 연료비만 계산을 하면은 그게 싸게 먹힐지 몰라도 그 건설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싼 게 싼 것이 아니에요. 아, 거기다가 핵 폐기물 처리장 비용은 몇 백년이고 얼마나 더 들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요. 혹시 그거 똥살 똥뚜깐남 만들어 놓고 마구 싸대긴다 이 말이고 말이. 그렇지. 너네 옆에 내가 왜 자꾸 똥똥했나. 지금 그냥 눈치째 변을 못 봐가지고 그냥
자기야. 욕심 사랑자 이렇게 먹어댔으니까 기가 그냥 꽉꽉 막히는 거 아니야. 이장님은 남 걱정 허덜덜덜덜 마시고 아 우리 마을 핵종 처리장 되는 거나 걱정하셔. 이장님 그 뒤가 막힌 데는 이 안 먹는 게 상책이라고 하며 이 핵 폐기물 처리가 안 되는 이상 요 핵발전도 안 해야 쓰겄네요. 그렇지. 아 왜 나 아까만 부르셨죠? 딩동댕. 맞아 맞아. 핵발전소는 위험성도 높고 비용도 많이 맡기고 핵폐기물 처리장도 없는 거라 어쩔 거야. 그대로 없애버린 것이 나았다는 결론이 나버렸습니다요. 근데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왜 자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댔을까? 아, 그것이 바로 그 파양산업 떠넘기기 전에. 떠넘기기라니? 아니, 누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요? 미국에도 우리나라 그 재벌 놈들 같이 아주 못된 기업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렇겠지? 지네 나라에서는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그 건설 기술을 팔아먹을 데가 없은 게 아, 그 기술을 우리한테 떡하니 팔아넘기는 거지라. 그런 게 말이오. 고놈들이 이놈의 핵을 어디다 팔아서 이익을 챙길 것인가 하고 두리번 살피다가 해. 어따구나 사우스 코리아 이런 곳이구만. 그렇지. 허수아비 정권 꽉꽉 조이고 살살 갈래고 떡검을 더 크게 얹어주고. 네, 그것을 커미션이라고 그러는 것이오. 천억 원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전기회사, 건설회사 아 쉬어서 값싼 전기를 생산합시다. 안전한 선진기술입니다. 처먹을 놈들 같은 이런 그래서 우리를 고양이 쥐새끼 몰아댔기 몰아대가지고 아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댔기 그냥 주워 먹고서는 그 거지가 헌신짝 차버리댔기 팽개칠 것이구만. 야 아, 근데 그 나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 머리가 지끈지끈 가슴이 그냥 무둥무둥 콧구멍이 그냥 맹맹한 게 어째야 쓸까. 아 그래서 지가 그 반에 운동을 들고 왔던 거구만이라. 그 그게 그 작년 그렇게인가 있었던 그 안면도 사태 말이지라. 이놈의 역선내야 사태는 뭔 놈의 사태요? 사태가 아니라 정부의 밀실의 근무와 일관성 없는 정책을 규탄한다. 때릴 수 없는 반역의 깃발이요. 그 서산 안면도 주민 항쟁이네요. 네. 아 맞아. 아 그때는 그 이장들도 그 대체위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지 않았는가. 90년 11월 3일 안면도에 핵 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이 느닷없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요. 깜짝 놀란 주민들이 높은 장마 차종하소. 아이고 장관님 그게 사실인지요? 정말은 아니겠지요. 아니 나도 충청도 사람인데 그런 걸 짓겠습니까? 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고자 한 건데 잘못 전해진 겁니다. 아유, 저희는 연구단지도 쉬운데요. 아, 그건 도지사 소관이니까 그리로 가보시지요. 예? 도지사? 아, 가보시죠. 전혀 사실 무근이요. 방송이나 언론 믿지 말고 나 도지사를 믿으시오. 내가 방송에다 밝히리다. 그래서 이 말은 철석같이 믿고 왔는지 말이요. 뉴스에 나왔나? 안 듣는다고 했나? 오리발이 어째? 똑같구만, 똑같아 오리발. 아, 지자체 선거를 한 됐다, 안 한 됐다 오리발. 토지 공개념을 한다, 안 한다 오리발. 난 정치 자금 받은 적 없단께. 난 줬는데? 오리발. 이렇게 오리발을 뽑은 것이 또 원통이어서 온 도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도민 여러분.
수는 없습니다. 우돌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상님의 뼈가 묻힌 입상에 핵폐기장은 무슨 너로 죽을 핵폐기장이래요.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이 소중한 땅에 그 위험한 핵폐기장은 죽어도 안 돼요. 우리는 보상금도 싫고요. 연구단지도 싫어요. 이 땅에서 지금처럼 살게 해줘요. 이렇게 그 당하고만 있을 수만 없구만요. 아 깜짝 놀라 그놈들이. 폭풍이 일어났네. 세력 개입됐네. 저의 반전대가 꿀려놓은 애들을 나와. 시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모두 잡아들일 것이다. 아이고, 도시여. 그려. 복갱이 호미 들고 말이여. 머리끈 질끈 동여 매고 해. 번째를 보여줘야지. 가게란 가게는 죄 걸어 잠그고. 국민 학생들은 등교 거부하고. 고등학생들은 시위대를 맹글어서. 이 청년들은 바리케이트로 배치하고. 몰아내자! 몰아내자! 핵폐기장 몰아내자! 저기 산 넘고 고개 넘어가네. 아, 쓴 사람들도 빨리 보여가지고. 아이, 꼬매! 저기 경찰차가 이제 만났나! 여기가 안전 공항으로! 잡았지라. 어린 것들까지 짱돌을 들고 말이여. 맨 땅에서 목이 터져라고 우를 외치다가 그 차가운 주먹밥 배워물 땐 참 서러웠을 것이여. 이러다가 까먹고 가면 어쩔 거나. 그 마누라 자석 새끼 걱정. 하지만 물러날 수 없는 거요. 핵은 죽음이니까. 자국만대 당신은 핵폐기장 결사만대. 핵폐기장 건설 정면 백지화 안면도 반해 강제는 이겼지라. 백지장 대가 꼭 전면 백지와. 왜 시원한 거에 10년 먹은 채찍이 그냥 시원한 거 봐.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치니까 그 이긴 것이구만. 싸움은 이제부터요. 저놈들이 국민들 열 새끼를 기다렸다가 두 새끼 마냥 슬그머니 핵폐기단 6군데를 안 내놨었어. 뭐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연구단지라니. 아, 우리 마을도 거기 들어있는지 몰라요. 진짜 죽인 놈들 그냥. 아니, 모른 놈들 귀신이 앉아봐가지고 뭐였는데.